모 유명한 의사분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저탄고지의 위험성이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탄수화물 섭취에 따른 사망률을 보여주었고 재미있는 연구라고 생각돼서 그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15,428명의 실험자를 대상으로 탄수화물 섭취에 따른 사망률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읽어보면 45에서 64세 사이의 사람들을 조사했고 칼로리를 적당히 먹는 사람들만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확한 실험 대상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질병이 있는지, 운동은 꾸준히 하는지 등등. 그냥 섭취 칼로리의 비율에서 탄수화물이 얼마나 차지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고, 또한 재밌는 부분은 탄수화물이 동물성 지방에 의해 대체되었을 때는 사망률이 증가하였으나 식물성 지방일 때는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더 재밌습니다. 저탄수화물 섭취 그룹의 기대 사망 나이가 79세라면 탄수화물을 적당히 섭취하는 그룹의 사망 기대 나이가 83세입니다. 고탄수화물 경우는 82세입니다. 이 통계를 보고 고탄수화물 및 저탄고지의 시기는 사망률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 저탄고지가 사망률을 올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직 식이요법을 상대로 하는 연구는 정말 통제해야 되는 변인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비판적인 수용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하였는가? 안녕하세요, 어썸블리스입니다. 최근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많아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키토 다이어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키토 다이어트가 삼겹살만 먹는 고지방 다이어트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난치성 간질 환자들을 위해 고안된 식이요법으로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의미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시작된 식이요법에서 체지방이 급격하게 빠진다라는 것을 착안한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한 다이어트에서 고지 저탄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원리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인슐린에 관한 설명은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몸은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런데 저탄수화물, 그것도 극저로 먹게 되면 몸에서는 탄수화물을 대체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간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케토시스 상태가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기존 다이어트에서 추천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50, 30, 20의 비율에서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탄수화물 5%, 단백질 20%, 지방 75%로 식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와 많이 헷갈리시는데 실제로는 거의 무탄에 가깝습니다. 탄수화물 5%마저도 야채에서 섭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키토제닉은 체중 감량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지방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공복감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해서 무작정 많이 먹을 순 없습니다. 칼로리 제한을 하지 않는 다이어트는 지속적인 체중 감량이 어렵습니다. 또한 키토제닉 다이어트 잉여 칼로리는 당연히 체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안 하시나요? 키토제닉은 두통, 몸살, 변비, 소화불량, 입냄새, 퍼포먼스 저하 등등의 부작용을 일으켜서 안 하시는 건가요? 지방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울 것 같아서 안 하시나요? 키토제닉이 일반적이지 않아 보여서 안 하시나요? 키토제닉이 우리 몸을 특수한 상황으로 만드는 어려운 방법이라고 정말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요. 저는 해보지 않고 아 그냥 그렇다더라 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해보고 내가 해보니 이렇더라 라고 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것이 화두가 된 지 벌써 수년이 지났고 이미 키토제닉으로 효과를 본 사람도 너무 많고 베스트셀러 중에는 키토제닉에 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키토제닉의 부작용들을 이미 해결하는 방법들이 너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키토제닉에 대해서 두 달 정도 정말 열심히 책도 읽었고 여러 유튜버 분들의 영상도 보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안 해볼 이유가 없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키토제닉으로 올 여름 다이어트를 결심했고 제 다이어트는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키토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유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다면 저의 시행착오 과정을 모두 볼 수 있으니 제 브이로그를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삼겹살 먹자고 키토제닉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 삼겹살 먹으려고 키토제닉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니까요. 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다이어트 식단.